말이 되냐고요. 말 안 되지. 그지 그지. 어떻게 키스까지 한 남자를 기억 못할 수가 있지? 누구 얘기야? 내 이야기. 그냥 스쳐 지나간 남자도 아니고 키스까지 한 남자가 기억이 안 나? 그니까 팔짝 뛰겠잖아 지금. 그쪽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지? 니들 내 연애사에서 김한섭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어? 네 연애사에서 중요한 남자야 윤석현 뿐이잖아. 나 대학 입학했을 때 소개팅했댄다. 그때 내가 갔던 커피숍 영화관 우리 집 골목 줄줄이 읊어댔는데 딱 나야 나. 성질 급하고 못돼 처먹은 것까지. 10분 늦었다고 가방으로 등짝을 날렸대 내가. 너 맞네. 그지? 못된 게 딱 나지. 어? 얼마나 사귀었대? 한 달? 키스는 한 번이래? 아니 세 번이나 했대. 그 순간 그 남자와의 키스가 기억났다. 나 기억났어. 동아리 방에서 처음 했어. 거칠고 서툰 키스였다. 키스를 끝내고 보니 아랫입술이 부어있었다. 세상에 까맣게 잊고 있었어. 나머지 두 번은 기억나? 아니 내가 기억 못하는 키스는 몇 번이나 될까? 그리고 나는 그 많은 남자들하고 입을 맞췄는데 어떡하다 지금 혼자 나온 거지? 어? 네가 그렇게 예쁜지는 몰랐어. 야 내가 물란하다면 33살의 보통 여자들은 도대체 몇 명의 남자랑 키스를 했단 말이야? 도대체 적당한 횟수가 몇 명이냐고. 니들은 몇 명하고 있어? 국정원에 불려가도 절대로 불면 안 되는 게 여자의 과거야. 셀 수가 없으시겠지. 술김에 딱 한 번 한 것까지 합쳐서 난 7명? 너도 그건 더 된다? 아니야 뻔해. 내 남자 관계야 크리스탈처럼 투명하잖아. 봐라 대학교 1학년 때 기영 선배랑 첫 키스? 간독하게실이 영화관에서. 그의 김덕스랑 물리대 계단 밑에서. 이민호, 박지순, 강대평, 박광현 그리고 지금 강호준. 봐! 7이잖아. 저 최명석은 왜 빼놓니? 지호 이름도 빠졌다. 그리고 아 걔 왜 네 동생 친구 있잖아. 네 동생이랑 맨날 너네 집에 와가지고 영화 보다가 너한테 빠졌다던. 아 야 걔 별명이 맞다! 개머리! 맞아! 나도 지금 몇 명 더 떠오르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함께 무덤 파지 말자. 그래 대충 10명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. 넘어가자. 아, 더 된다니까. 언제 그렇게 많이 했지? 나같이 고속한 여자가. 아니 내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? 33살에 키스해본 남자가 10명 이상이면 물란한 거고 10명 이하면 정숙한 거야? 아 아까 오는데 길에서 이거 나눠주더라. 이런 걸 길에서 나눠줘? 에이스 퇴치 업무 행사라던데? 야 길에서 이런 걸 나눠주는 시대에 무슨 물란하다 정숙하다 타령이야. 마음껏 하고 살아 키스든 뭐든. 기억 나면 뭐할 거고 기억 안 나면 뭐할 거야. 난 과거 따위는 기억 안 해. 이런 걸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이 시대 나는 이걸 쓸 일이 없다는 거지. 그럼 이거 지희 줘. 어, 그런 건 남자가 준비해야지. 너 가져. 난 요즘에 임신하려고 노력 중이야. 그래 내가 가질게.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뭐. 곧 조만간 아마도 이번 달 안에 틀림없이. 고맙다 이 나쁜 년들아. 맞니? 어 선배 오랜만. 미안 일하고 있는 중이었지. 그러게 오늘 유난히 시끄럽다. 나 커피 한 잔만. 어 원두 떨어졌어? 만델링이랑 케냐 있는데. 어 만델링? 땡큐.